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어제 이렇게 올리셔질 거? 동그라미 저희가 어제 이제 수련회를 갔다 금요일 날 수련회 갔다가 저희가 어제 복귀해가지고 또 오늘 이렇게 창의의 자리에서 또 예배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저희가 또 감사드렸으면 좋겠고, 저희가 오늘 비록 어제 그 여파 피로감이 모두에게 있었지만, 또 오늘 저희가 그때 나눴던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을 오늘 지금 혹시나 함께 못하신 분들에게도 함께 오늘 나눌 수 있는 그런 찬양의 시간, 그리고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첫 찬양은 제가 먼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네, 그 다음에 똑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 대신 함께 찬양하고 불러주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가사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고 우리가 함께 즐겁게 네, 찬양하며 나갑시다. 고백을 담아 찬양합시다. 우리 주 이름으로, 우리 주 이름으로 모였으니, 우리 주 이름으로 모였으니, 이미 우리 가운데 주 계시네, 이미 우리 가운데 주 계시네, 본다우신 주 앞에 기뻐해. 우리 모두 한 아버지, 우리 모두 한 아버지 부르네, 우리 모두 한 아버지 부르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우리 모두 하늘 아버지 자녀들. 하나되어서 형제들, 하나되어서 형제들 함께하니, 하나되어서 형제들 함께하니,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그리 선하고 고배로운 우리에게 주시네. 영생의 축복 우리에게 주시네. 영생의 축복 우리에게 주시네. 아멘. 우리 모두, 우리 모두 하늘 아버지 자녀들, 아버지 품 안에서 모두 합시다. 우리 모두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 우리 모두 하늘 아버지 자녀들,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모두 한 가족. 주실 때
우리 이번에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가진 것, 우리 가진 것 주님께 받았으니. 우리가 이런 공동체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와 즐겁게 나누세. 이게 가장 중요해. 서로의 필요 따라서 나눌 때. 아마 우리 이번에 이 가사를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시다.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아멘. 우리 정말 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우리 모두 하늘아버지 아버지 품 안에서 모두 한 가족. 아버지의 얼굴 비추실 때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 넘치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우리 모두, 모두 하늘아버지 자녀들. 아멘.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모두 한 가족. 아버지의 얼굴 비추실 때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넘치네. 우리 모두 하늘아버지 자녀들. 아버지 품 안에서 모두 한 가족.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 넘치네. 네, 우리가 정말 이 우리 가사대로 우리가 살아낸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우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니.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만물. 자,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호흡으로 고백합시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호흡 있는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알게 되면 찬양해 되니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이번 수련의 주제가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 역할이 다르고 하나님 그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지체들이라고 목사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말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 한 공동체에서 각자 다른 이제 달란트 이제 은사들을 갖고 있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데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넘어지고 힘들 때도 많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기 좋으신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습들에 때론 절망도 하지만 그 어느 한 사람 주가 포기하지 않으시듯 이 교회들도 놓지 않으시리. 여전히 수많은 지식만 앞세우고 한 가운데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분부는 잊어버리고 헛된 꿈만 꾸며 달리고 있지만 너 연약하다 이제껏 묻어있던
속에 때를 벗고 다시 거룩한 새 옷을 입으라. 너 아주 작지만 위대한 교회, 찬란한 그리스도의 몸이여. 무너진 기초를 진리로 다시 세우고 생명의 빛을 전하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시다. 이 땅의 교회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에 때론 절망도 하지만 그 어느 한 사람 주가 포기하지 않으시듯 이 교회들도 놓지 않으시리. 여전히 수많은 지식만 앞세우고 삶 한가운데 저는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분부는 잊어버리고 헛된 꿈만 꾸며 날리고 있지만 연약하나 갑시다. 너 연약하나 거룩한 교회 우리 모두 순결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여 이제껏 묻어있던 새 속에 때를 벗고 다시 거룩한 새 옷을 입으라. 너 아주 작지만 위대한 교회 찬란한 그리스도의 몸이여 무너진 기초를 진리로 다시 세우고 생명의 빛을 전하여라. 오늘 우리 예배 시간 이후에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중심이 우리 모든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시라고 하는 그 길들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우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우리 중심 되신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나의 중심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다음에 나의 고백으로 드립시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어떤 것으로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
오신 예수 오신 예수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신 예수 오신 예수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신 예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모든 시선을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오늘 우리 기도로 나아갑시다. 오늘 예배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이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려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내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마신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이후로부터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 아버지께 드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발견하고 느끼는 우리가 되길 우리 주님 아버지 오늘 기도